네, 위안화가 위완화로 표현이 됐군요. 좀 완화가 될까요? 위안화 강세 시장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 증시 뭐부터 좀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위안화로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한도를 12조 원에서 48조 원으로 무려 36조 원이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을 하한을 8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1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상하이 증시가 13포인트나 상승하면서 221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 이 이슈 풀어주시죠. 네, 중국이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강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대기 오염도 심각하고요. 또 에너지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은 2020년까지 1리터당 20km까지를 연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보다는 50%나 향상시켰고요.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0% 감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보급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시장의 친환경 자동차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에서 성공했던 프리우스를 중국의 국산화 모델로 해서 2015년까지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다 생산할 예정으로 있고요. 닛산 자동차도 신형 컨셉 전기 자동차를 중국에서 내놓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계 자동차들도 노하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그룹도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과 연비 절감 장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안화 얘기 끝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위안화 가치가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강세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현재 나홀로 강세가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통화 들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주요 통화국들이 계속 달러에 대해서 절상 추세를 타고 있고요. 또 한머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7월 미중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까지는 위안화를 계속 절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이후에는 아마 7월 달을 전후해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상하 1%에서 최대 2.5%까지 절상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대시킬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주요 통화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와 같이 7월 달까지는 계속 절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증시 출발 분위기와 위안화에 관한 화폐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